네, 지금 이 시간 접근 가능한 좋은 종목 발굴해 보겠습니다. MTNW 좋은 정보 나종식 전문가 만나 뵐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29일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파크 시스템스 20%가 가깝게 올랐고 오늘도 4%권 수익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에서 현금화 해봐야 될까요?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파크 시스템은 제가 ITM 반도체와 더불어서 몇몇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주 중에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좀 뭐 다소 또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 회사는 원자 현미경이 그 분야에서 미국의 브루케이에서 세계 2위입니다. 특히 실험용 말고 산업용 반도체 같은 거 아주 정밀히 쓰이는 산업용 원자 현미경에서는 글로벌 탑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우리 급등 수익보다도 안정된 수익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난번 환매기업 포착했던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였고 그 다음에 또 이 자리였습니다. 그제는 제가 AS 하면서 1차 목표가 오기는 왔지만 그때 이 5만 5천 원 참여 제시해드렸거든요. 그 다음에는 한 6만 원까지 볼 것 같고 좀 욕심을 부른다면 6만 5천 원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여전히 지금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셔도 지난 음선에서 이 참 음선이 아름다운 음선이었죠. 또 한번 상승이 이어가고 있고 특히 월봉을 보게 되면 다음 달 긍정적으로 또 한 번 양봉이 나오면서 한 6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오늘까지 양봉 4개 나오고 여기서 접근하는 건 다소 무리가 되고 눌림에서 6만 원 근처에서는 또 한 번 접근해서 1차 6만 5천 원까지 보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6만 5천 원까지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자, 어제 ISC라는 종목 주셨는데 이 종목도 11%가 넘게 상승했거든요. 추가적인 네. 상승 가능할지 그리고 지금 재진입도 가능할까요? 네. 어제 이제 이 종목은 제가 설명드릴 때 이제 바이오는 조금 주춤거리는 그 구간이다. 오늘 뭐 코로나19가 저도 뭐 상상 외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진단키트 같은 경우. 사실상 어제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갔잖아요. 6만을 돌파하면서 그에 따라서 낙수 효과를 노리는 그런 종목들을 참 보자라고 했는데 바로 그 종목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탄력이 좀 둔화되는 반면에 그 후광 효과를 얻는 물론 아이폰 관련주도 있지만 휴대폰 관련주 예, 거기에서 패키지 이런 키트 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심픽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MCNX 카메라 모듈 카메라 쪽 렌즈 쪽 강하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대장으로 갔으니 코스닥에서 후발주라는 IT를 계속 관심을 두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도 어제 황미끼가 잡아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한 11% 정도 급등이 나왔고 약간 아쉬운 게 있어요. 오늘 고점이 23,300원에서 제시해드린 23,500원에 약간 1% 못 미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추세 살아있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23,600원 싼 고점에서 소위 말해서 예의 갖추기를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 변곡이 일어나서 5일하고 10일하고 이격을 막 벌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과열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22,000원대에서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고 제가 엊그제 이제 말씀드린 게 23,500원은 단기적으로 전고점에서 한번 하고 다시 저점 매수해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IT 그런 흐름으로 미뤄봐서도 또는 펀더멘탈도 엄청 좋아지잖아요. 작년보다 실적이 한 뭐 10배 이익이 증가하니까 뭐 2만 5천 원도 고평가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따라서 2만 2천 원대 초반에서 매수해서 이번은 2만 5천 원까지 그 들고 가는 그런 전략 제시해 드렸으면 합니다. 아직 이 추세가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ISC 23,500원, 크게는 2만 5천 원까지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황매끼를 통해 포착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선정된 종목은 FST입니다. 이미 지난달에 제안을 주셔서 100%가 넘게 오른 종목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9%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네요. 이 종목의 상승 어디까지 좀 내다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참 이 종목은, 예, 이 시간에 그때 소개시켜서 110% 넘는 수익을 냈고, 제가 이제 MTN 출연하면서 여의도 주식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두 종목, 알페오전하고 또 매드팩트,
뭐 알토제는 500% 가까운 거, 그다음에 또 메드팩트는 200% 가까이 넘는 그런 수익을 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FST에서 100% 수익 났고, 어떻게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상당히 또 운도 따르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운이 아니고 사실 이런 종목들은 패러다임, 결국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FST는 뭐 제가 지난번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회사 내용을 간략히 소개시켜드리면 바로 EUV라 해서 극자외선, 이게 노광 그쪽이죠. 반도체에서. 그래서 이쪽에서 상당히 주가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이런 그 이제 유회사 또 자회사가 있는데 이술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비 쪽을 만든다는데 지금 장비 쪽에서는 노광 장비 말씀하는 겁니다. 예, 세계에서 1위 업체가 네덜란드의 ASML이 있어요. 뭐 대당한 뭐 2,500억에서 2,000억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자회사에서 만들게 되면 한 뭐 200억 내외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글쎄, 그건 아직 뭐 런칭 전이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성장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다. 그리고 또 EUV 관련해서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대장이 바로 SNSTEC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11%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건 SNSTEC은 이제 블랭크 마스크 그쪽이거든요. 블랭크 마스크도 이제 포트 마스크 그런 건데 이 회사는 이제 그것을 싸는 예, 그 펠리크를 만드는 그런 개발하는 업체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봐서는 얘가 이제 좀 FNST 먼저 가면 얘가 따라간다. 그 다음에 또 폴락돼서 가는 것들이 동진 세미킴이라든가 유진테크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죠. 또 어제는 에렉트로베킴도 이제 키마축에 나왔고, 그러면 이 차트로 보게 되면 역시 가만 보시게 되면 이평선이 밀집해 있어요. 이평선이 밀집하면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틀은 건데 이평선이 밀집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명해서 예, 블랙홀 골드크리스탈이라는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럼 윗바에 됐던 아랫바에 됐던 이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쌍바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윗바에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주목을 보셔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삼음도 음봉 세 개를 주고 10주선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위로 많이 열려있죠. 또 지난번 고점 대비는 지금 30% 정도 가격들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원고를 뭐 오전에 보내서 그때는 28,000원대 초반했습니다만 좀 올라서 앞뒤 29,000원도 넘게 했습니다만은 28,000원대 초반에서는 여전히 매수 유효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지난번 이 꺾인 자리가 한 31,000원 정도 됩니다. 예, 1차 목표가는 31,000원, 2차는 한 35,000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절은 24,000원 하이션은 전략 구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FST 관심 종목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좋은 정보 나중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